참 어느 나라나 말썽쟁이 10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대 때는 왜 그렇게 나 혼자만 힘든 것 같은지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우거나 애인과 다음 생은 없을 듯 격정적인 사랑을 한다던가 사랑만 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책임감 없는 행동이 뒤따르기도 하죠. 이건 성인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우리는 사춘기 혹은 중2병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외국의 10대들도 참 만만치 않게 기상천외한 행동들을 하고는 합니다. 차 뒤에 매트 같은 걸 달고 거기에 타서 달리고 그걸 또 좋다고 찍어서 올린다거나 허락받지 않은 그런 도구들을 허세를 부리며 사진 찍어 SNS에 올려 경찰에 체포되거나 한국과는 좀 다른 방식의 허세 가득한 10대들이 넘쳐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걸 사춘기나 허세로 치기에는 가볍지 않은 사건이지만 그들의 어리석고 철없는 행동 때문에 사춘기 혹은 중2병이 떠올랐던 사건입니다. 그럼 호주로 떠나보겠습니다. 1998년 호주의 로켄프턴 지역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타샤 라이언은 엄마가 학교에 태워다 주고 난 뒤 교실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시작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따르면 나타샤가 전에도 집을 나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은 느낌이 다르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그전에도 나타샤의 남자친구가 그녀를 도왔었기에 경찰은 그를 찾아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는 나타샤를 못 봤어요. 그러나 그는 전혀 나타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혹시나 하는 희망을 걸었지만 그도 모른다고 하니 참 난감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로켄프턴에서 3명의 여성들이 실종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갑자기 사라진 나타샤. 경찰은 나타샤의 사건이 단순 가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타샤가 더는 살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졌습니다. 믿음에 확신을 줄 증거는 없었지만 그렇다라고 믿게 된 이유가 한 사람의 자백 때문이었습니다. 레너드 존 프레이저라는 남성은 경찰과의 거래를 통해 1998년에서 1999년 사이에 5명의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합니다. 그 중에 나타샤도 있었고요. 그의 자백으로 증거를 찾기 위해 100명 이상의 지역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습니다. 이 수색은 세금이 참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런 대대적인 수색에도 나타샤는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역시 마지못해 그녀가 이제는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건은 풀렸지만 사람들에게 슬픔과 괴로움을 남겼습니다. 나타샤는 영원히 10대에 머물러 있을 테고 다른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녀의 추억만을 가지고 살아갈 테니까요. 2001년 5월 나타샤의 생일. 그녀를 기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하늘로 풍선을 날려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슬픔에 잠겨 있었고 영상에선 나타샤의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결혼식에서 들러리를 섰던 그녀가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면 앞으로 멋진 미래를 꿈꿀 나이였었는데. 2003년 4월 11일 다시 한번 사람들을 경악시킬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레이저가 받고 있던 재판에서 그는 나타샤의 사건과 무관하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결과에 나타샤의 가족들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겨우겨우 마음을 다독이고 있었을 텐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그가 재판을 받기 하루 전인 4월 10일 밤에 경찰이 한 집을 급습해서 수색을 벌였는데
이 집은 나타샤의 집에서 4km 떨어진 집이었습니다. 이 수색을 펼친 집이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바로 나타샤의 남자친구인 스코플렉의 집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자친구 스코플렉의 친척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나타샤 라이언은 살아있다. 그리고 한 집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을 한참 수색을 하다가 작은 천장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서 웅크려 숨어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나타샤 라이언이었습니다. 호주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분명 나타샤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모든 걸 남자친구가 꾸며낸 일이었을까요? 경찰들이 조사하며 이 실종 사건이 그녀 스스로가 만든 자작극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녀는 4년 반, 거의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커튼을 치고 실내에만 있었고 누군가 오면 바로바로 숨었습니다.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나타샤는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을 정도로 말썽을 많이 부렸었는데 이 때문에 엄마와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엄마는 날 이해 못해. 집 나갈 거야. 이런 참 어리석은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당시에는 자신을 지켜줄 남자친구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겠죠. 나타샤는 잡힌 뒤 한 인터뷰에서 엄마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늦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아마 일이 너무 커져서 도저히 앞에 나설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갈까 말까 하고 있던 찰나에 자신이 사망했다는 이야기까지 도니 아예 꼭꼭 숨어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밖으로 안 나온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밤을 이용해 남자친구와 수영을 하러 간다던가 하며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를 떠나 해변가로 이사를 해 오랜 시간 살다가 무슨 생각이었는진 모르겠지만 다시 동네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자신들을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저는 참 어이가 없는 게 남자친구인 스코플렉은 당시 21세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넓게 봐서 잠깐 동안 보호했다고 해도 서둘러 가족에게 알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뉴스에서도 계속 나타샤의 일을 보도했을 것이고 가족들의 절망을 알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잘 돌봐준 것도 아닙니다. 생리용품이 남자친구 집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사면 남자친구가 당연히 의혹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타월을 잘라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 겁을 먹었고 진짜 최대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수색을 피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여자친구를 지켜낸 결과 스콧이 얻어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사비용 1만 6천 달러를 지불해야 했고 허위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 3년의 형이 처해집니다. 나타샤는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1,000의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한심한 커플이지만 정말 사랑하긴 했나 봅니다. 나타샤와 스콧은 2008년 9월 29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하니 좀 놀랐습니다. 보통 이렇게 재판까지 가고 나면 싸움으로 번지고 헤어지는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속상하게 만들었던 참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던 이 이야기를 나타샤는 독점권을 넘기며 2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속은 다 뒤집고
자신은 돈을 벌었네요. 가장 최근 소식으로 2011년 3명의 자녀를 두었고 지금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나타샤는 공부 중이라고 합니다. 호주를 발칵 뒤집고 사실이 밝혀지며 국제적으로도 알려졌었는데 잘 지내고 있다니 굉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잘 지내는 게 낫지만요. 살다 보면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욱하는 마음에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지치다 보니 일어나는 일이겠죠. 그럴수록 서로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찬장의 소녀라고 불리며 사람들을 걱정시키고 낙담하게 만들었던 나타샤 라이언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